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건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공급면적은 38평이고 실제 내부의 전용면적은 26평 정도 되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아파트 32평형이 전용면적 보통 25평 나오는 걸 감안한다고 보면 일반적인 32평 아파트 평면과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제 촬영에 앞서서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내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평범한 장 하나에서도 어떤 고객님의 맞춤형 설계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저런 장 정면에 보이는 이런 통신 배선, 그 다음에 또 주방에 보이는 주방의 배치, 더 나아가서 세탁실과 안방의 메인 욕실, 네, 뭐 등등 굉장히 어떤 그 요소 요소마다 포인트가 되고 또 디테일을 살리는 설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용자 생활 패턴을 중심으로 설계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측면에 있는 이곳도 작은 방이었는데요. 주방에서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실제 이곳에 수납장과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이 들어갈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문 틀은 있지만 문은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도 지금 없고 정면에도 없고, 그래서 어떤 공간의 연결성을 극대화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특별한 욕실, 저 특별한 욕실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특이한 거는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 새로운 재료를 써서 제가 조명을 껐다 켰다 할 때마다 크게 세 가지 색깔로 바뀌는 게 보여지시나요? 주광색, 전구색, 주백색,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조명이 변경되는 이런 T5 조명도 이번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색감 자체는 보시다시피 화이트와 베이지 색상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크게 블랙, 그린, 골드 세 가지 컬러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오른쪽 측면에 중문과 중문 파티션에 들어가는 창을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그 외의 공간들은 그린의 톤을 조절을 해서 진하게 연하게 그린을 전체적으로 많이 깔았고요. 중간중간에 어떤 소품들, 골드 소품들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 상부에 들어가는 이런 조명 같은 걸 포인트로 골드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촬영은 역시나 저희 평상시 하던 대로 현관부터 쭉 둘러서 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현관, 거실, 주방, 그 다음에 방,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한번 중문을 열고 현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좀 늦어서 우선 안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 지금 현재 현관문이 굉장히 새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보통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현관문 안쪽은 뭘 했었죠 저희가? 기억하시나요? 보통은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현관 외부 쪽은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 쪽 면에다가 필름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이 현관문의 손상도가 굉장히 심해서 문과 문 사이가 잘 닫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를 할 수는 없어서 실제 도어를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현관문을 교체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이제 임의대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이 건물의 관리사무소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허락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런 이해관계자분들께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다행히 현관문 교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반짝반짝한 깨끗한 현관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번 쭉 보시면 바로 정면에 중문이 있는데요. 중문을 한번 제가 닫아보겠습니다. 네,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첫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정면에는 중문이 있고 왼쪽 측면에는 이렇게 파티션 벽이 있습니다. 한번 파티션 벽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쭉 보실게요. 천천히. 네. 우선 지금 천장 부분 보시면 상부에 저렇게 봉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현관 쪽에서 어떤 옷, 외투 같은 거 혹은 가방 같은 걸 걸 수 있는 금속 봉을 천장에 고정 작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파티션 벽을 설치하면서 바로 측면에 파티션과 벽체 사이의 공간이 일부 여유 있게 뒀거든요. 보시면 실제 이 공간의 여유 폭을 저희가 약 30cm 정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봉을 활용해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외투나 가방 같은 것들을 이 봉을 활용해서 걸 수 있게끔 이 공간을 활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장을 짜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답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오픈형 수납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바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끔 보시면은 파티션에도 있는 아쿠아 유리로 시공을 했고요. 역시나 동일한 유리로 삼면동 노어에 있는 유리도 상부와 특별히 하부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은데 하부는 이제 고시 작업을 했는데 하부는 살짝 맞고 이 문 세 장 모두 다 이렇게 아쿠아 유리로 시공을 해서 실제로는 현관에 딱 들어와서 중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내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제 공간 분리를 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정가운데에 전신 거울을 설치를 해서 공간의 확장감을 더했습니다. 보시면 손잡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한 화이트 손잡이 시공을 했고요. 자, 신발장 내부 구성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보실게요. 혹시 이 정도 좀 보여드렸는데 뭔가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신발장이 왜 이렇게 뭔가 촘촘하지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집에 한번 신발장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선반의 개수가 꽤 많다는 걸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발장의 어떤 이 기본 사이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발장과 신발장 사이즈는 보통 한 20cm에서 25cm로 보통 시공이 되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요구하시길 보통 낮은 신발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셔서 이 낮은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한 칸에 약 한 150에서 160mm 정도 사이에 선반들을 여러 개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발마다 뒷굽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 낮은 신발들로 넣는다고 하면 실제 이렇게 촘촘히 한다고 하면은 신발이 들어가는 개수는 훨씬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발장 내부 구성도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하시면 그 고객의 취향에 맞춰서 굉장히 섬세하게 또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은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측면은 우산꽂이로 시공이 됐습니다. 상부는 역시나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신발장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신발장의 마감재를 좀 설명드리면 도어는 폐 재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무광 폐수로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도장 느낌도 비슷하게 연출할 수 있게끔 무광 폐수로 디자인을 했고요.
중문을 좀 설명드리면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슬림형 도어라고 해서 보시면 이 도어의 어떤 살, 이 두께가 얇은, 실제로 이 두께 한번 제가 재볼까요? 보통 이제 3인동 도어가 좀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런 슬림형 도어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의 두께 자체가 보시면 40m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도어 자체가 이렇게 열렸을 때 보면 손과 대비했을 때 굉장히 슬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슬림한 느낌이 실제로 밖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안에서 중문을 바라봤을 때도 이 살 자체가 굉장히 슬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중문 혹은 3연동 도어도 많이 진화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3연동 도어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내부 마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벽체는 전체 다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 실제로 이 신발장 안에서 벽체 마감은 나중에 때탈 걸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필름으로 감아드렸습니다. 보시면 모서리 하나하나까지 다 화이트 필름지로 벽체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화이트 필름지다 보니까 마감의 퀄리티는 이제 벽지보다 더 깔끔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화이트에 약간은 미색으로 베이지 색한 느낌이 좀 들어가서 더 깔끔함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이 무언가 하실 텐데요. 보시면 하나는 복도등, 복도 껐다 켰다 하는 등이고요. 제가 이제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복도등을 껐다 켰고요. 밑에 있는 조명은 뭘까요? 전체 조명이 꺼졌죠. 맞습니다. 바로 전체 소등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위치를 배치했고 하나는 전체 소등 스위치, 바로 하나는 복도, 내가 집을 들어왔을 때 복도등을 켜서 들어갈 수 있게끔. 당연히 이거는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들어가셔서 또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위치를 3로 스위치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요즘 많이 현관에서 쓰고 있는 타일인데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테라조 비앙코 타일이고요, 이태리 타일입니다. 보통 가격대는 아무래도 박스당 가격, 국산 타일에 비해서는 한 3-4배 이상 비싼 타일인데요, 실제로 마감하고 나면 마감의 퀄리티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라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벽체까지, 코너까지도 꼭 타일로 마감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서 추후에 사용하시는데도 오염이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챙기는 게 공사에서 마감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도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제품으로 좀 이쁜 제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저희가 교체한 건 아니고 이제 고객님께서 별도로 구입을 하셨는데요. 한번 모델 한번 밖에서 보도록 할까요? 상당히 견고하고 디자인적으로도 이쁩니다. 그 도어락 자체에서 약간은 그 헐렁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 도어락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타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도어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문도 슬림형 도어로 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벽체 마감, 신발장, 조명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촬영하는 내내 껐다 켰다 바쁜데 지금 보시면 상부 같은 경우는 MR16이라고 하는 매입형 조명 4개를 보시다시피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역시나 하부에 하부 띄우만 간접 조명하고 같이 센서를 엮어가지고 조명이 동시에 같이 켜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예, 한번 이제 중문을 닫고
이 중문 섹션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쪽 영역에 대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당연히 이제 공사 전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공사 전에도 똑같이 파티션이 있었고요. 똑같이 도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38평형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중에서 현관 파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